반도체 기업들이 인력난으로 시름이 깊습니다. 경기도는 반도체 공유대학 등 사당연관이 새로운 형식의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련 내용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웨이퍼 세정 장비를 생산하는 한 업체입니다.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해외 납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필수 인력. 하지만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고 회사 일을 익힐 때쯤이면 그만도 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낙담할 때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애로점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엔지니어 지속성인데 그런 게 중간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더욱더 빨리 커나가지 못하는 원인 중. 실제 최근 신입사원 한 명 채용하는 데에만 걸린 기간이 7개월. 지원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심은 비단 중소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우리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회사잖아요. 대기업이니까. 그 회사도 인력 난을 겪고 있어요. 그 나머지 기업은 더 심하겠죠. 경기도에서는 도내 대학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들, 연구기관 등까지도 경기도와 힘을 합쳐 이 문제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공유대학 등 산학 연관이 새로운 형식의 다양한 인재 양성 협업 시스템을 만듭니다. 학위과정도 있고 비학위과정도 있고 또 다양하게 대학생 특성화 학생 또 일반인들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은 이쪽 분야에 있어서 인재 양성에 큰 그 전기를 12개 기관이 인력 수급 체계를 같이 마련하는데 경기도는 당장 내달부터 반도체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요 분석과 수요 맞춤형 전문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 중심의 취업 연계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1,000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인력 숨통 트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